어제 민간과 군이 함께 쓰는 김해 공항의 문제점 지적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항공기 추락 참사 이후 극명하게 갈린 정부의 대응을 짚어볼 텐데요.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목포 공항은 무안 신공항으로 대체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를 겪은 김해 공항은 18년째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3년 목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악천후 속에 인근 야산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66명이 사망한 이 사고는 목포공항 인근 산악지형이 원인이었습니다. 곧바로 정부는 전남 무안군 바닷가에 새로 공항을 짓기로 하고 착공 8년 만인 2007년 무안국제공항을 완공했습니다. 목포공항 사고 10년 뒤 비슷한 일이 김해공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 인근 돛대산을 들이받고 추락해 129명이 숨졌습니다. 목포공항과 김해공항, 판박이처럼 똑같은 사고였지만 정부의 대응은 극명히 달랐습니다. 김해공항 착륙 시뮬레이션입니다. 남풍이 불 경우 활주로 북쪽 끝까지 날아간 뒤 항공기 기수를 돌려 남쪽 방향으로 착륙해야 합니다. 활주로 북쪽 끝 지점에서 급선회를 하려는 순간 해발 630m의 신화산과 380m의 돛대산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비행기 바로 옆으로 산 중턱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활주로 1A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착륙을 할 때는 이 신화산과 돛대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안개가 꼈다거나 구름이 있다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조종사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집니다. 김해공항은 한때 일본 항공사에서 부기장의 기장 승급을 위한 착륙 테스트용 코스로 활용됐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위험공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2002년 추락사고 직후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때마다 안전은 뒷전, 번번이 정치적 이슈로만 활용됐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느냐, 가덕 신공항을 건설하느냐, 선거가 다가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경제 논리나 우리가 순수한 저 물류 정책 논리에서 본게 아니고 또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공항을 하나 짓는 데는 지역 이기주도 있고 부채 이기주도 있겠지만은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악의 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8년. 하지만 김해공항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여전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무마를 시도한 정보 공개 청구, 바로 오페라 하우스 예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마를 했을까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항 오페라 하우스 건립 예산 2,500억 원 가운데 롯데 기부금을 제외한 1,500억 원은 부산시 몫입니다. 취임 뒤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던 오거돈 시장. 2018년 11월 25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예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오페라 하우스 공사 재개는 부산 항만공사의 건립비 800억 원의 지원 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해양수산부가 부산 항만공사와 함께 오페라 하우스에 구원투수로 나섰단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 사업비에 오페라 하우스 건립 지원 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일단 오 시장이 공언했던 800억 원보다 300억 원이나 축소된 500억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 500억 원마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 부산시가 자체 조달하기로 했던 건립비를 이제 와서 왜 중앙정부가 부담하냐는 취지입니다. 원칙에 의거해서 입각해서 답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뭐 따로 답을 줄 만한 건 사실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예산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무마하려 했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예산 확보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말만 앞세웠던 부산시. 섣부른 행정에 뒷감당까지 못하면서 오페라 하우스 사업이 자칫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가 추락하면서 단속 나온 공무원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공사 현장 앞. 노란색 단속 차량에서 도로 단속원들이 나와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이들 위로 갑자기 긴 막대 하나가 떨어지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몸을 피합니다. 현장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나와 주저앉는 남성은 해운대구청 소속 도로단속원 51살 A씨. 호텔 공사 현장 12층 높이에서 떨어진 길이 1.2m, 폭 8cm의 나무 받침대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A씨는 이렇게 공사 현장 주변에 적치된 자재들이 많다는 민원을 받고 확인을 위해 현장을 나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 더미를 옥상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중간에 못으로 덧대어 놓은 나무 받침대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작업 중인 현장을 통제했다고 진술했지만 단속원들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측에서는 하역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온 신경이 있었지 뭐 주변 차량을 통제를 한다거나 안전조치를 해놨다거나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은 현장 통제와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권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 사업이 모두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2023년 완공 예정이었던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등 세 개 교량의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에코델타시티 기반 시설이 완공되는 2024년 서부산권의 교통대란이 예고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들어선 부산 지역에 빌딩풍의 원인 규명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이 난립하면서 빌딩풍에 따른 재난 피해도 커지는 만큼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태풍 및 빌딩풍 피해 예측과 위험도 분석, 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오는 4월부터 3년 동안 16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시민의 발인 부산 시내버스가 기사의 난폭 운전과 말막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확대 등으로 운행 환경이 좋아졌지만 버스 서비스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부산시에 접수된 버스 교통 불편 신고 건수는 지난해 361건으로 과태료, 과징금 처분 건수도 192건이나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존치 여부로 논란이 된 국내 유일의 팔각정 모양 기차역인 옛 해운대 역사가 그대로 보존될 걸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전문위원들이 해운대구의 팔각정 철거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팔각정이 보존되면 옛 해운대 역사 주변의 무분별한 상업개발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낮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비는 중부지방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흠뻑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 울산과 경남 내륙은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밤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반짝 추웠던 어제 아침과 달리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5.3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해서 예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하겠고요. 건조주의보는 오늘 비가 내리며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지금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차츰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부산은 정오 이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1도, 울산 10도, 창원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낮에 그치겠지만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설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가 고발한 에코델타시티 토양오염 연속 보도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지자체,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수년째 폐기물 등이 방치돼 왔던 만큼 땅속으로 독성물질이 얼마나 스며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추가 착공을 앞둔 에코델타시티 공사 현장입니다. 하천풀들은 유출된 기름 탓에 검게 변했고 폐공장 부지는 각종 폐기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거기 한 몇 개월 되었어요, 지금. 여기 고기가 버글버글했는데. 공사장에는 740곳이 넘는 무허가 시설 등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길게는 5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오염원 속 독성물질들은 비가 오면 토양과 하천으로 스며드는데 지난 한 해에만 부산에는 87일 동안 162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빗물 투과율을 높인 친환경 공법으로 기반시설을 만드는 에코델타시티 토양이 더 꼼꼼히 정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저용량 개발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빗물을 최대한 토양으로 많이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빗물이 지하수가 된 다음에 이 하천으로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으면 장기간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실제 70년대 미국의 러브캐널 사건에서도 매립된 유해물질들은 30년 넘게 천천히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토양의 자정 능력도 느린 데다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난 뒤에는 정화 작업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해물질이 나오면 당연히 정화를 시켜서 그 원인물질을 제거한 뒤에 투명성을 고려하여 환경단체와 우리 시 강서구 등이 참여하는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이어지는 토양오염조사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일각에선 공사 지연 우려도 제기되지만 서부산의 미래를 이름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정부가 거대 통신사의 지역 유선 방송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전국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광역화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형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KT계열, LG유플러스 계열 등 통신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었습니다. 과점화된다는 것은 콘텐츠 협상력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채널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성의 약화입니다. 지역 채널을 현행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거대 통신사가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지역 채널을 줄이고 지역 콘텐츠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는 측면은 뭐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이라든가 활성화지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통신 3사의 지역 콘텐츠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권역에서도 이제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론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적 책무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르노 삼성차 파업 사태 한 달을 넘겼습니다. 노조가 설 연휴 전에는 해법을 모색해보자며 조합원들에게 정상 조업 지침을 내리긴 했는데 사측은 진정성이 없다, 파업 중단 선언이 우선이다라며 대화를 재개할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지역 경제계 소식 정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파업 돌입 한 달 만인 어제 르노 삼성차 노조가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정상 출근 지침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또 지역 시민단체가 제안한 대책위에도 참여하기로 하는 등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측은 그러나 부분 파업과 정상 조업, 지명 파업 등을 번갈아 버려온 노조가 파업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조속한 협상 재개를 위해 평화 기간을 설정해 성실 교섭을 이어가자는 제안까지 했지만 노조가 답하지 않았다는 게 사측의 주장입니다.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있는 르노 삼성차 노사가 언제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부산의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과 관련해 부산의 인구 고령화가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한국은행 부산 본부의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43.6세,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16.9%로 주요 광역시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게 하는 부산본부의 분석입니다. 에어부산의 인천발 국제선 노선이 순항 중입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첫 취항 이후 지금까지 인천 출발 동남아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8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노선인 인천, 중국 링보 노선을 시작으로 3개국 5개 도시를 운항 중인 에어부산은 오는 3월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를 활용해 인천발 노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동구 초량동의 한 사무용 건물 앞 인도에서 60대 A씨가 녹슨 톱을 들고 배회하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4일 승용차를 몰다 한 아파트 맞은편 건물을 들이받고 후진을 하던 중 제동잘체를 받지 않아 차량 석대를 들이받고 2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1부 리그로 복귀한 부산 아이파크가 수비 강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대표 중앙수비수인 도스톤백 트루스노프를 영입했습니다. 도스톤백은 자국 클럽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엔 일본 J2리그 레노파 야마구치에서 뛰었고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우승할 때 주전 중앙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올스타전 휴식기를 마친 프로농구 부산 KT 소닉붐이 시즌 후반기를 대비하며 외국인 선수 아이손튼을 보내고 앨런 더햄과 계약했습니다. 더햄은 이스라엘과 프랑스 리그를 거쳐 2015-2016 시즌엔 NBA 하부 리그인 D리그에서 뛰었고 최근까지는 필리핀 리그에서 활약했습니다. NBA 경력으로 화제를 모았던 손튼은 30대 후반의 나이와 무릎 부상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MBC의 새해 첫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부산 MBC의 일자리 기획 보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대안 제시 등 심층적인 접근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4.15 총선과 관련해
정치인 동정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현역 국회의원 전 의원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북강석 갑의 전재수 의원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부산진 갑의 김영춘 의원과 연제구의 김혜영 의원까지 6명이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장당대회가 어제 오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사에서 열렸습니다. 미래한국당 부산시당은 수십 명의 당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류도희 가족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대표를 초대 시당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이어서 울산과 경남, 대구, 경북 등지에서 시도당 장당대회를 열고 다음 달 초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부산신항 석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로 부산항 터미널 주식회사 BPT가 선정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차 입찰에 참여한 BPT 컨소시엄에 대해 심사를 거친 결과 기준 점수를 넘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낮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비는 중부지방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흠뻑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 울산과 경남 내륙은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밤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반짝 추웠던 어제 아침과 달리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5.3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계속해서 예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오늘 비가 내리며 해제되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낮에 그치겠지만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설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